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거 좀 팬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옛날도 아니죠 뭐 최근에 이사를 했으니까 전에 살던 집을 왔습니다. 이걸 팔라고 내놨는데 좀 뭐, 바이어들이 좀 약간 고쳐야 될 부분들에 생기려고 그래서 지금 고칠 거를 고치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국에 살면 이렇게 웬만한 거는 자기가 고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온 김에 비디오 찍어서 영상 찍어서 좀 보여드리고 어떻게 고치는지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보시면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를 어저께 막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랬는데 지금 스타퍼예요. 이게 스타퍼가 원래 없었는데 스타퍼를 달았거든요. 근데 이 밑에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갖고 지금 저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이 새지 않게끔 되는지. 제가 뭐 화장 저기 변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웬만한 거는 다 제가 고친 거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저기 뭐 물이 뭐 누수가 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은 다 고치고 그리고 뭐 이런 샤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기 보시면은 그 알람 그 스모크 디텍터 이제 막 연기 같은 거 어떤 거 이제 피어오르면 저기 알람 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달았고요, 새거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물이 계속 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수선을 리페어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거를 그 밑에 있는 그 P파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뭐 다른 뭐 플러머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기구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저는 뭐 기구가 이렇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 굳이 그걸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컨스트럭션 하는 분들 쓰는 장갑이거든요. 굉장히 가죽을 낸 건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를 쓰면 그립 손으로 이렇게 그립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파이프 돌리는 부분 그걸 어떻게 돌리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 뒤쪽에 하나가 돼 있는데 뒤쪽은 내가 사실은 부러져 가지고 저게 금이 간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저거를 임시로 해놨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 뭐 홀드를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나중에 이제 새걸 교환을 해야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집을 보러 오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시 방편으로 제가 지금 가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뭐 새걸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저게 이 사이즈가 다 틀려서 구하는 게 좀 생각보다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일단은 이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잠글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물이 좀 벌써 떨어지고 있죠? 아 많이 새네요. 그리고 항상 참 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그 플러밍 일을 하실 때는 밑에다 뭐를 받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물이 다 이쪽으로 나중에 뺐을 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열을 때 이거를 이제 돌려서 열을 때에는 시계 반대 방향 뒤에 쪽은 시계 방향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다 꽉 잠겨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돌려도 꽉 잠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거를 열을 거니까 열을 땐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걸 잡고서 이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열리고 있고요. 예, 네, 열렸죠? 네, 보시면. 이 뒤에 거는 지금 제가 일단은 열지 않고서 이 앞에 거를 픽스를 해볼 건데, 물이 앞에서 새는 거기 때문에 뒤쪽에 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잠글 때는 반대라는 거죠. 반대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지 잠가지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이거
거치를 해놓고 대피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원인을 알아내서 이게 밑에 쪽에 느슨해져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 사실은 이제 자주 해보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일단은 잠그는 이 밑에 쪽에 있는 데가 물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잠가주고요. 이렇게 꽉 잠가서 최대한 이 정도면은 잘 잠긴 것 같거든요. 최대한 이 정도면 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잠기게끔 밑에 쪽은 했고요. 이제 위에 쪽이 보시면은 이게 이쪽에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저거를 이 밑에 쪽으로 해서 넣어가지고 예, 이제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이거를 세우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거를 세우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서 이제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거를 사왔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좀 빨리 가서 플러머 그 테이블 아니 뭐지 허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늦어가지고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사러 가기가 그래서 지금 일단은 고무 바퀴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 밴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이 안 새면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일단은 공구를 이용해서 이걸 잠그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가줘야 되는데 공구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하겠습니다. 켜보고요. 이제 어디쯤에서 물이 새나? 물이 새죠? 뒤쪽에서 새고 있네요. 잠가야겠죠, 저거를? 좀 전에 저쪽에서 뒤쪽에서 새가서 물이 좀 더 새고 있네요. 물기를 좀 닦아내고 좀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물기는 이제 닦아내고요. 이게 물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흐르고 있는데 좀 더 잠가야 되나 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써서 이게 힘조절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일단은 뒤쪽을 다시 한번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닦아냈고요. 물이 또 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물 좀 켜보겠습니다.
조금 물이 새네요. 다시 한번. 근데 지금 원래 샜던 자리는 우리 이제 안 세고 있어. 예, 조금 새네요, 오히려. 얘도 장가야겠죠. 양쪽을 다 장가야겠네요. 예. 예, 지금 막 잠갔고요. 지금 물이 안 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저 테이프를 다 떼어내고 다시 붙였고요. 보시면은 물이 안 새고, 저쪽에는 물이 전혀 안 새고 있죠. 앞쪽에는 얘를 보면 아까도 좀 새긴 했는데 제가 또 잠갔거든요. 예, 안 새네요. 얘는 안 새고 있고, 약간 물방울이 맺히긴 했는데 예, 물이 전혀 없죠. 예, 이 정도면은 예,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잠가야겠다. 좀 더 잠갔고요. 다시 한번 물을 틀어보고요. 틀어서 물이 다시 또 어디선가 전혀 안 새고 있고요. 여기는 예, 안 새네요. 다행히 이렇게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네. 원래는 이거 말고도 전기 든다는 거랑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 다 잡아온 거네. 지금 한 2시간 여기서. 원래는 이게 짧게 됐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그래서 다행히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이제 뭐 집을 팔든지 새를 놓든지 할 때, 그래도 문제는 없겠네요. 하여튼, 저거를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분명히 뭐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플러밍 이게 너무 비싸요. 사실 저 지난번에 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플러밍 하시는 분들 파이프 때문에 뭐 별로 보지도 않더라고요.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450불 차지했거든요. 깜짝 놀랐죠. 좀 뭐 고쳤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웬만한 거는 그분들 사용 안 하고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이 아프네요. 엄마님 별로.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니면 잘 아시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또 나중에 물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